CTS와 서울시가 지난 18일부터 2019 대한민국 성탄 마켓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09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무로 대광교회 김일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한 농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제2회 JBJ 크리스천 농구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CTS가 이번 한 주 동안 올 한 해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오늘은 2019년 CTS 10대 뉴스 12와 9위를 알아보겠습니다.